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민주당 전략가로 유명하시지요. 민주당 JYP 박진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아, 많이 오셨네요. 지금 여기 오신 우리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의 현장에 오신 겁니다. 저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체포동의안이라는 글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죄가 없으면 무죄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현동 사건에서 민간업자가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그것이 유죄라면 대한민국에서 개발사업이 성공한 지자체가 있는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들 전부 유죄란 말입니까? 대북 송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김정은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한 증거가 없습니다. 위증교사는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 위증교사라면 그러면 거짓을 이야기하라고 해야지 위증교사가 아니란 말입니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체포동의안은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무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팔려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왕이라고 칭했고 반란을 꿈꿨다라고 왜곡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라는 정치적 늪에 빠져서 이재명 대표를 저 악랄한 검찰 독재에 넘긴다면 저 악랄한 검찰 독재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른 유다가 될 것인지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는 진정한 민주당 당원들이 될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마지막까지 믿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면 하나다 해주시고요. 이재명을 하면 지키자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